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농사지으면 한두 번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 농지연구와 농업경영체 그리고 농업인이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귀농한 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사실 농지연구와 농업경영체의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충 봐서는 서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떤 점에 차이점이 있고 등록해야 되는 이유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지연구와 농업경영체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농지연구는 농지에 대한 내용이 주 대상이라면 농업경영체는 농사를 짓는 경영체가 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연구에는 농민이 농작물 재배를 하는 농지와 시설이 포함되지만 농업경영체는 농지 시설뿐만 아니라 가축, 곤충의 사육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등록기관이 농지연구는 읍면사무소가 담당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데 서류상으로 이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자료가 바로 농지연구와 농업경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농민의 경우 대부분 농지연구를 먼저 등록하고 농업경영체도 같이 신청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굳이 차이점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왜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농지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구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자체에서 특정 농지의 경작 농업인 확인 및 자격 여부 확인 그리고 재배 작물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보조, 지원 사업을 신청 시에 확인하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로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성 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두 번째 농지의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의 고정실,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 경작 재배하는 자격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지목이 전답이 아닌 임야나 대지 등의 경우도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이 경과되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농지는 본인 소유의 농지뿐만 아니라 임대한 경우에도 자격을 입증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농지 소유자일지라도 실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하고 등록하는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농지 소재의 해당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면 사무소의 경우 산업계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농지연구 신청서, 경작 확인서, 그리고 본인 소유의 농지의 경우 토지 대장을 준비해야 되고 임대 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는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되는 주민등록과 비슷한 개념인데 농업인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전산화해서 농업정책의 집행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는 신청 대상이 앞서 말씀드린 농지연구 대상에 추가로 가축과 곤충을 사육하시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가축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적정 기준의 축사 관련 부속시설이나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류는 1000수 그리고 꿀벌의 경우는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법인도 대표자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등록기관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신청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 신청서입니다. 등록 방법은 직접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대부분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처를 등록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지가 변경되거나 농사 종목이 바뀌는 경우에 변경 등록을 하면 되지만 기농 기촌하신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처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짓는 땅이 1000제곱미터 즉 300평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농지를 임대해서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분은 바로 확인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처 그리고 농업인에 대해서 그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